한창때 진짜 재밌었던 게 단체전이 지금의 단체전은 가짜야. 그때의 한국식 단체전은 진짜 단체전이었어. 킹오브의 장점이 뭐야? 캐릭터 3개를 한 사람이 한 캐릭터씩 잡고 했단 말이야. 진짜로. 자, 1번 캐릭터 죽었어. 내가 1번이야. 1번이 죽었어. 아, 야, 불마 미안하다. 터치. 그래서 여기 불마가 앉아요. 불마가 앉아가지고 게임을 했단 말이야. 불마가 졌어. 그럼 여기 이제 동네 형이 앉아가지고 게임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선수가 바뀌는 게 진짜 단체전이야. 그래서 원맨쇼가 불가능했어. 원맨쇼가. 이게 진정한 단체전이야. 이 매드 클랜은 스트라이커가 다 달랐어. 그렇기 때문에 동네 형은 세시스트, 흑형, 그리고 불마는 그 욕하는 그 새끼 있잖아. 밴드나 니가 죽어! 시발 로미 하면서 들어가는 어나더 유리스트. 그 다음에 나는 조스트. 팬티 입고 설치는 상대 일으켜 세우는 조스트. 이렇게 스트라이커가 다 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체전 때 너무 재밌었어. 왜냐면은 단체전 때는 상대적으로 약한 조스트를 쓸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뭐가 재밌었냐? 야, 이번에 뭐 쓸까? 세시스트 쓰자. 자, 그러면은 무조건 세시스트의 1인자 동네형이 3번이야. 그래서 내가 1번이나 2번 나가서 그냥 좆대로 했어. 자, 지면은 동네형 탓이야. 아, 진짜 진짜 조광조. 아씨, 너무 믿고 세시스트 했는데 진짜 조광조. 이기면은 내가 잘했지. 이기면은 봤냐? 야, 졸라 잘했지? 봤냐? 지금 킹으로 스타 한 거 봤어? 봤냐고. 그러면서 좋아하고, 지면은, 아, 조광조, 진짜, 씨. 킹오브가, 난 2000대 킹오브 그렇게 높은 순위는 아니었지만, 가장 재밌고 행복했어. 저는 평소에는 음주 가물을 대학교에서 즐기다가, 대회 때 와가지고, 동네가 불만 믿고, 스타 길을 다 쓰는 거지. 그래서, 근데, 내가 그때 미안하다. 나는, 그때는 2000을 잘 몰랐어. 내가 그때, 아니, 내가 분명히 두 마리를 다 이겼는데, 얘네들이 표정이 썩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왜 얘네들이 표정이 썩어있지 했는데 내가 이제서야 사과를 할게. 불마 동네 형 미안해. 내가 그때는 2000에 몰랐어. 2000 알못이었어.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1번에서 기세기, 내가 기세기랑 스트세기를 다 썼어. 1, 2번도 이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2번 캐릭터가 상대가 암흑 깐 거에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요. 왜냐면 내가 기세기랑 스트세기를 깔끔하게 다 썼단 말이지. 절대 남김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다 썼어 내가. 상대는 3번 싸움에서 에너지는 비슷한데 상대는 스트라이커가 3개야. 그리고 우리 편에 이광로가 됐든 불마가 됐든 간에 스트 1개의 시작이야. 공평한 조건이 아니죠. 3번에서 스트라이커가 훨씬 많아. 에너지는 비슷하지만. 나는 분명히 2명을 이겼다고 내가 제일 잘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팀을 역전패로 이끌어가는 역적이 된 베논이었습니다. 몰랐어. 미안해. 난 몰랐어. 과에서 술 마시고 놀다 와서 2000인데 난 이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시즌2 거의 끝나가요. 자, 2000이 한국 킹 오브 배틀게이 역사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거는 97이야! 97이 가장 인기가 많았어! 다 족구하라 그래. 다 족구하라 그래. 97이 인기 제일 많았어. 그 다음에 98 살짝 망했었어. 99 더 망했어. 자, 2000대 킹 오브 97 다음으로 제2의 전성기였어요. 2002. 배틀게 사람들 동네에서는 막 무한 쓰고 버그 쓰고 막 이러니까 막 개판됐을지 몰라도 룰이 있었던 한국 배틀게에서는 2002, 97 다음으로 인기가 많았어요. 2002 전성기였고, 그 다음에 2001은 뭐냐? 킹 오브 2001에서는 아! 2000대 구라도 잘했어요. 구라랑 박수호는 한 번 정도씩 동네 형한테 주창을 찌를 뻔했어. 아, 박수호가 킹 오브 2000 첫 대회는 박수호가 우승했던 걸로 기억해. 근데 박수호랑 구라는 그 다음부터 한 번 정도 동네형 죽창 찌를 뻔한 이력만 있을 뿐, 네, 그냥 똑같이 콩라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콩라인 중에서 유일하게 동네형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최영일 뿐이다. 자, 다들 필기했지? 그 다음에 자, 2001 이제 거의 끝나가요. 2001에서 뭐냐, 배틀게가 좀 망했어. 이오리스의 대회도 있었고 그랬지만 2001에서 기존 네임드들 고수들이 다 떠났어요. 많이 떠났어. 자, 나 게임 안하고 접고, 불마 접고, 인재훈 접고, 구라가 좀 열심히 했어. 구라랑 임기택, 기택이가 2001때 진주랑 폭시 금지된 대회에서 린으로 한번 우승했어. 온게임 내 대회 상금 100만원인가 탔을 거예요. 린으로 한번 우승하고, 그 다음에
박수호가 엔젤로 한번 우승했던 것 같고 동네형도 우승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동네형 또 박수호 구라 기태기 아 재훈이도 했구나 재훈이 진주랑 폭시했다 아 진주했다 수호가 폭시하고 재훈이가 진주하고 근데 저는 진짜 진폭 린 게임이라서 더러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깔끔하게 접었어요 2001년도에 깔끔하게 접었어 내가 이때부터 킹오브에 안식년이 시작돼 내가 진짜 교수가 맞긴 맞나봐 나는 킹오브에서 안식년이 있었어 항상 게임하다가 몇 년 쉬고 게임하다 몇 년 쉬고 게임하다 몇 년 쉬고 막 이런 식으로 안식년을 자꾸 가지게 된 첫 번째 안식년이 저 2001년이었어요 진폭린 게임이라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안 했고 아무튼 간에 그때 자 폭시의 박수호 이진주의 인재훈 그리고 린의 임기택과 대전콤보사랑 뭐 이런 활약하던 네임들이 있었는데 몰라 내가 없으니까 알바 아니야 2001에서는 대단한 게 뭐냐면은 2001에서도 쉬는 시간은 내가 결정한다 자 조용히 해 쉬는 시간은 내가 결정해 아무튼 간에 2001에서 형일이가 또 동네형 죽창 찔렀어 또 동네형이 아니 폭시하는 동네형 상대로 장거 안으로 이기는 거 실화냐? 폭시로 난 동네형이 폭시 잡아가지고 다 이길 줄 알았어 계속 그런데 결국에는 온게임넷 2001 온게임넷 이오리스베 첫 대회는 동네형이 우승을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리그에서 동네형 이긴 것도 최영일밖에 없어 야 최강 캐릭터 폭시를 장거 안으로 이겼어 여기서 또 최영일의 위력이 나오더라고요 그랬고 온게임넷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었어 주작이 있었어 주작 사건 이게 방송이 참 더러워 지저분해 자 그때 이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나도 2000에 네임드였으니까 2001에서 온게임넷 예산을 통과해서 2001 대회에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PD들이 이벤트전을 기획했어 박수호 띄워주기 이상하게 PD들이 우리 돼지 수호를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박수호가 멋있는 캐릭터 하니까 그래서 이벤트를 이렇게 마련했어 2001에서는 이랬어요 캐릭터를 4개 고를 수도 있고 3개 고르고 스트라이커 하나 쓸 수도 있고 두 캐릭터 고르고 스트라이커 2개 쓸 수도 있고 캐릭터 하나 고르고 스트라이커 3개 쓸 수도 있어요 자유분방한 시스템이었는데 자유분방이라고 쓰고 개판이라고 읽는다 진짜 개판이었어 근데 캐릭터 숫자가 적어질수록 캐릭터 많은 쪽에서 때리면 에너지가 안 달아 캐릭터 4개를 골라서 캐릭터 1개나 2개 쓰는 쪽 때리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안 달아서 못 이겼어요 밸런스가 개판이었어 밸런스가 개판이어서 이벤트 전에 마련했는데 이렇게 하래 수호가 캐릭터 1개하고 스트라이커 3개 쓰고 나는 스트라이커 없이 캐릭터 4개 쓰고 이렇게 해서 나랑 수호랑 붙였어 PD들의 바램은 뭐였냐 박수호가 무조건 이기겠지 이기길 바라고 있었어 근데 내가 그때 이효리, 라이프, 클라 하나 베니마로 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캐릭터 4개를 고르고 수호는 킹이랑 스트라이커 3개를 했는데 당시에 킹한테 맞거나 잡히면은 끝났습니다 무조건 끝나요 스트라이커 3개라서 그리고 스트라이커가 끝없이 차 기가 끝없이 차고 그리고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 아무리 때려도 에너지가 안 달아 나를 들러리 취급하고 나를 수호한테 멋있게 지는 더미 역할로 내가 수호를 보기 좋게 이겼습니다 어? 에너지 존나 안 다는데 KO로는 못 이겨요 에너지가 아예 안 달아 이거 실패한 밸런스야 에너지가 아예 안 달아 에너지가 그래서 KO로는 못 이기고요 캐릭터 4마리로 힘을 합쳐가지고 마지막에 시간 타임 오버로 이겼어요 에너지가 안 달아가지고 타임 오버로 이겼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기고 승리의 미소 박수호 잘한다 나를 상대로 이 정도로 몰아붙였네 잘했어 수호야 이러면서 막 네 인성질은 안 했어요 인성질은 안 했고 나 착했어 그때 장갑견 같은 PD 새끼가 오더니 나한테 뭐라는지 알아? 자기들이 원했던 그림이 아니라 이거지 박수호 선수의 콤보가 너무 안 나왔대 콤보한테 맞으면 내가 무조건 지는데 기본기로 열심히 때려가지고 스트라이커도 없이 기본기로 열심히 때려서 이긴 게 죄야? 살살 재밌게 좀 하시죠 콤보가 너무 안 나왔어요 다시 재경기 부탁드립니다 재경기를 해가지고 레버 놓고 수호한테 맞아줬어요 레버 놓고 수호한테 맞아줬어 수호가 저한테 참 많이 미안해했어 수호도 참 마음씨 착한 동생이라서 이게 전설의 온게임 내 주작 사건이에요 내가 그 이후로 2001을 안 했어 어차피 진폭린 똥망 게임이고 1교시 끝났어요 야 잠깐 화장실 가지마 기다려 야 기다려
지금 나가면 다 F다. 기다려, 기다려. 야, 이것만 듣고 가. 야, 이찬일이 망작인 이유. 씨발, 이게 클락이래. 누가 그렸냐? 내가 그래도 씨... 아, 이거 우리 민이 형이네. 아, 모자맨 있었구나. 아무래도요. 경고자. 베니마루를 잡았어야 되는데 베니마루 여기 많이 강해가지고 게임이 힘들어지자. 네. 자기 3대1로 이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때 강타머리가 유행이었어. 아니, 저때 강타머리가 유행이었거든. 야, 야. 방광 터질 것 같아. 아, 그러고 보니 여기 우리 모자맨 형을 빼놓을 수가 없네. 모자맨 형. 형 솔직히 킹 오브 개인전 좋다 못했잖아. 모자맨 형은 뭐에 잘했냐면요. 개인전 존나 못했고 단체전에서 장체로 깐족되면서 좀 짜증나게 했어요. 단체전은 잘했어. 현필을 잘했어, 현필을. 모자맨 형은 2000년도부터 2002년도 정도까지 배틀게이 현필 담당을 잘해줘가지고 여기까지가 시즌2. 킹오브 2002부터는 시즌3로 가자. 킹오브 2002부터는 시즌3로 가겠습니다. 2001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또 다시 바로 전작 2000으로 돌아가긴 뭐해서 그때부터 한국에서 98을 조금씩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미약했어. 98을 다시 하기 시작했지만 조금 미약했어. 아무튼요, 제가 얘기하자면은 이 시즌2에서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 자, 나랑 사이 좋을 이유 절대 없지만 부산의 이상민 선수 잘했어요. 2000 잘했어. 나보다 더 잘했어. 그리고 대전의 전영진도 적당히 잘했어요. 좀 배울 점도 있고 잘한다. 좀 경기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건 부산의 이상민 선수야. 근데 그 선수에 대한 존중심은 부산 나머지 사람들의 인성질 때문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냥 언급하는 거야. 여기에서 킹오브 역사를 언급하는데 한마디도 안 나오기엔 좀 아까운 선수야. 킹오브 2002부터 시즌3인데요. 킹오브 2002부터 또 존나 재밌어. 춘추 전국시대가 또 열려요. 킹오브 2002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킹오브 하면 98밖에 없는 줄 아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한국 어게인 98이 시작됩니다. 킹오브 2002. 그리고 이때부터 조금 있다가 내 전성기가 시작돼요. 네오웨이브와 어게인 98 시대 맞이하면서 내가 독주하는 시대가 시작이 돼. 자, 스포한다. 시즌3 스포. 베페에 어느 순간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베노님, 솔직히 말해서 님 좀 우승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베노님 대회 좀 이제 좀 그만 나오시면 안 되나요? 너무 대회에서 베노님만 우승하니까 재미가 없네요. 이런 글이 베페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즌3 스포 끝. 지금까지는 내 자랑할 게 없었다. 시즌3부터는 내 자랑이 시작된다. 시즌1,2는 난 쩔이었다. 자, 다들 화장실 가. 다음 시간부터 레포트 제출해 오고 시험에 다 나온다. 내 강의 안 들은 놈들은 책 봐봤자 소용없어. 나는 책에서 시험 안 내. 내 강의에서 내지. 2000 현역 때는 소금의 장, 핸드마, 개념상실 거한. 개념상실 거한은 없었습니다. 개념상실 거한은 시즌3에 처음 등장해요. 개념상실 거한은 시즌3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고 소금의 장이랑 핸드마스터는 단체전에서는 어느 정도 활약했는데 개인전 입상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세 명은 어게인 2000 때부터 강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어게인 98이 있듯이 그 뒤에 어게인 2000이 있어요. 제 킹 오브 인생에서 가장 재밌었던 시절이 어게인 2000인 것 같아. 나는 내가 최강이었다고 해서 제일 재밌지도 않고 내가 쩔이었어도 재밌을 땐 재밌어. 어게인 2000 때 등장했던 강자들이 소금의 장, 핸드마스터, 개념상실 거한이에요. 개념상실 거한은 시즌3 때 처음 등장해요. 소금의 장은 2000년도 당시에는 그냥 단체전에서 잘해주는 정도였지 개인전 입상은 없어요. 근데 어게인 2000 때부터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이 중요하지. 소금의 장은 지금 존나 잘하잖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아심 선수도 아까 저랑 했잖아요. 어게인 2000 때 잘했던 선수예요. 그래서 시즌3 때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아는 내용 나올 거야. 슬슬 아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 격겔에 어떤 뻔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애들이 뭐 좀 아는 척하면서 얘기하는 내용. 자, 시즌3에 예고하자면 여러 사람 나온다. 시즌3부터 개념상실관
개주님 말에 거짓은 없었다. 시즌 3 999. 네, 개념 사실관 그리고 전설의 빌런 데드맨. 데드맨의 명대사 알죠? 내가 장갑차 이기고 한번 해주려 그러는데 데드맨의 명대사. You are my sex doll. You 아 이거 너무 성의 없다. You are my sex doll. 원어민 발음을 해줬습니다. 자, 온라인에서 데드맨이랑 GGPO에서 하는데 물론 내가 거의 다 이겼어. 근데 어느 날 먼저 한 판이나 두 판 지면은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 좋았다. 야 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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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니라 자 아니라 다를까 데드맨 3번 캐릭터가 타쿠마야. 지가 1점이나 2점이라도 앞서잖아 베론보다. 그러면은 타쿠마로 카카 디쿠마 하다며 나가 나가가지고 GGPO 채팅창에다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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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You are my sex doll. 그럼 내가 집에서 이러면서 샷건을 치고 있었습니다. 데드맨이 오락실에 한번 왔을 때 내가 데드맨씨한테 복수를 한번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미안해. 내가 인성킹업을 했어 그때. 근데 이거의 피해자는 나뿐만이 아니야. 나 불마 동네형 그리고 당시 주디라는 닉네임을 쓰던 경님이까지 다 데드맨 앞에서는 한 마리의 세스 인형이 될 뿐이었습니다. 형 이수오락실 지하 형. 아 이거 어떻게 알아. 자 데드맨 미안해. 그때는 내가 근데 네가 먼저 나한테 잘못했잖아. 시즌3에서 주디앤 마리가 나의 정말 수제자이자 내가 최영이를 신봉하듯이 경림이가 나를 신봉했었어. 배틀페이지에다가 솔직히 배논형이 원탑입니다.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형이 최고입니다. 이랬던 경림이가 나와 싸우기 시작한 그 썰은 뭐 다 알죠? 킹 오브 역사 전체 줄거리 정리 시즌2까지 해서 한 3분의 1 정도 끝났어요. 욕을 하고 지자랑을 하고 과장은 할지언정 거짓말은 절대 말하지 않아. 자 이거 시험 출제 가능성 있어. 여러분들 잘 들어도 자 아 이거 안 보이네. 지우고 얘기해줄게 지우고. 자 시험에 낼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놔요. 닌자 맘의 카일레라 시절에 닌자라는 닉네임을 썼어요. 맘의 카일레라 시절에 닌자. 그 다음에 지 한국 퍼프로 시절을 오면서 진짜 초보자라는 닉네임을 썼어요. 진짜 초보자. 그래가지고 이때 퍼프로 한국 퍼프로 시절. 그 다음에 자 이때의 공통점은 타쿠마를 했어. 그 다음에 진짜 초보자에서 GGPO로 오면서 데드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외국인들한테 참 인기가 많았어. 혐한 제조기 원조예요. 누구도 혐한 제조기 원조는 데드맨이야. 자기가 원조라고 하지마. 내가 웬만한 건 다 내가 원조인데 혐한 제조기는 내가 원조는 아니야. 데드맨이 원조야. 자, 다 타쿠마는 했어. 근데 타쿠마는 다 하다가 닌자랑 진짜 초보자 시절엔 클락을 썼는데 데드맨 시절로 가면서 라이프로 바꿨어.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게임을 잘했던 친구예요. 센스가 있었어. 이 사람이 실력이 있었는데 가장 무서운 거는 이 사람에겐 D가 없어. 시즈모드? 야 시즈모드 같은 거는 데드맨의 그거에 비하면 무서운 것도 아니야. 야 시즈모드는 그래도 13승을 한번 진 다음에 당하는 거잖아. 시즈모드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게임하는 도중에 라이브로 분명히 10이라고 했단 말이야. 13승하기로 했는데 내가 5대6이 되는 순간 내가 5 데드맨이 6이 되는 순간 아 씨발 나가지마 제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개카티쿠마 역시 그게 나간다니까. 아무나 가는 게 아니네. 나간다니까. 20년 전 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 아 지금 보이니 다 기억나요. 어제 일처럼 다 기억나. 시즌3부터는 내 자랑을 빼고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 시즌3부터는 베논의 자랑을 빼고는 얘기할 게 없어.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지금까지는 쩔이었다. 지금까지 나는 그냥 더 크게 날아오르기 위한 웅크린 단계였어. 알겠지? 너 시즌3 얘기할 때는 바람 주의. 다들 시즌3 강의 때는 좀 항암제를 챙겨 먹고 오십시오. 좀 암의 면역이 약하신 분들 꼭 항암제 챙겨 드시고 오시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자랑 주의라고.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